뭐냐 뭐 간단한 오뎅탕 같은 거에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더 마시면서 좀 그때 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서로 뭔가 죽었어 우리랑은 회식할 때 10분도 안 있다가 가는 그저 오뎅탕을 먹어? 야 너 3시간한테 한 소리야? 야 3시간한테 지금 야 상해 회식하고 말이야 오늘 알았어. 주인공 안 왔어. 쭉 하지 않았어? 주인공 다 조연들밖에 없어 오늘.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때려볼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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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오. 아 괜찮다. 여기서 에너지 100 다 쓰시잖아요. 가자. 가자. 괜찮다. 괜찮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역대급 모든 매니저 스태프분들 다 여기서 궁금해하고 있어 지금. 아, 그러니까 오늘 거대방은 내가 얼마나 궁금했으면 1교시부터 와 있겠니? 어,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신선배! 오늘 동교장이자 동교장이세요? 심지어 신동이는 전화번호 민경훈 뜨길래 너무 불안했대.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처음에. 아니, 내 핸드폰에 민경훈이라는 세 글자가 뜨면서 나 한참 쳐다보다가 전화 못 받았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 아, 다들 놀랬을 거야 진짜. 아마 나는 녹화 끝나고 차에 내려왔는데 미우세 맞아. 전화가 한 통이 아니라 두 통이 나와 있더라고. 와 이거는 아 그래서. 결혼한다라고 나왔어. 아, 진짜 초반 진짜. 아, 결혼 생각 나는 왜냐면 얘가 결혼 초은 좋으니까. 얘가 나한테 전화를 할 일은 아, 없지. 형도 옛날에 두 번 누군가한테 했었나 보네, 그렇게. 지금 이제 결혼 발표를 됐잖아. 근데 시청자분들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 그렇지. 우리가 대신해서 물어보자고. 오케이. 와. 어, 물어본다고? 보자. 결혼 발표 형님 기자 회견을 시작하자. 자, 알아서 얘기해줄게.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 언제부터 만나셨나요? 그치. 어 알고 지낸 지는 좀 됐어요. 오? 어? 좀 됐고 아 몇 년 됐어 알고 지낸 지. 누구야? 우리 앞에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티도 안 내고. 그리고 이제 교제한 거는 이제 작년 연말쯤부터 해갖고 이제 어. 교제를 그러니까 몰래. 방송 관계자라고 기사를 봤는데 어. 네가 방송해봐야 이거랑 이거밖에 없잖아. 야 여기 관계자인데 다. 아니 그 심지어 그 아, 양계는 그만뒀잖아. 왜냐면 어? 옥탑방은 그만두지 못했고. 잠깐만. 그럼 아영 좀 그래. 지금 아영 제작 이 자리에 계시나? 아 이 자리에. 어잠깐 여기 안으로 그러면 어 잠깐 여기 안으로 그러면 진짜 야 이래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어 여기 잠깐 와요 그러면 어? 진짜로 진짜 온다고? 아니 저 괜히 그러는 거지 아니 어 들어와 괜찮아 어? 어 들어와 괜찮아 어? 어 들어와 괜찮아 어? 어 들어와 괜찮아 어? 진짜 그러지 마 어? 예? 진짜 어? 예? 진짜 그러지 마! 아니고, 아, 진짜 그러지 는 마. 아니고 아 뭐야! 아 진짜 그래! 아 많이 들었다! 이야 아니 왜 황선영 누나 일어나려고 그래 왜! 아 깜짝 놀랐다! 우리 아니 내려봐 우리! 어 일어나려고 그래 왜! 나 황 작가랑 결혼한 줄 알았어! 아 왜 일어나려고 그래! 어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아니 잠깐만. JTBC 관계자분이셔? 진짜로? 응 그래 아 그러면 PD님이고 우리 친구들도 다 봤었어 몇 년 진짜? 몇 년 봤어 이거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 아형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일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렇진 않지 왜냐면 취미가 비슷해 오, 캠페인 캠페인 좋아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정보는 공유 이렇게 정보는 공유 수근이 표정 보세요 캠핑장에서 꼬셨네 아니 수근이가 애초에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락 아니 고백 누가 먼저 했어 고백 아 사귀자고 프로포즈 아 고백 자체는 이게 동시에? 되게... 그러니까 서로 하나 둘 셋 사귀자 아 떨려 야 이제 내가 집에 데려다 주러 이제 어, 가고 있다가 라면 먹고 가라고 그랬어? 아니야 그렇지는 않고 아, 캠페인 여자친구 집에
네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줬다고? 어, 운전을 해서 가다가 너 운전 잘 안 하잖아. 아니 너, 네. 너 저걸로만 운전하잖아. 그 캠핑카만 운전하잖아. 그걸로 데려다 줬어. 아니 하고 집에 배 가서 이제 들여 보내기 전에 배가 이미 많이 불렀는데 어? 어쩐지 갑자기 발표하더라. 배? 진짜? 아, 배가 불렀어.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많이 가서,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렇게 오해하게 그렇게 얘기했지. 과식을 해가지고 어. 그래서 델타 주는데 그때가 겨울이잖아 작년 말에 작년 연말에 사겼으니까 뭔가 좀 바로 보내기 아쉬워서 이제 그 집 앞에 이제 조그만 호프집에서 조금 더 뭐냐 뭐 간단한 오뎅탕 같은 거에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더 마시면서 좀 그때 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서로 뭔가 부럽다 우리랑은 회식할 10분도 안 있다가 가는 그저 오뎅탕을 먹어 야 너 세신이한테 한 소리야? 야 세신이한테 지금 야 사과 그거 회식하고 말이야. 이해해. 진짜 우리 입장에서 너무 이게 소금집에 맞다는 거. 생뚱맞고 왜냐면 얘가 뭘 하려나 하는데 아쉬웠대잖아. 아 그리고 아니 얘도 불렀는데. 그리고 원래는 사실 우리 사이판 갔을 때 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아 우리한테. 사이판 갔을 때도 우동이랑 이제 잠깐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막 한 시간도 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야 공항에서 우리 둘이 대화 많이 나눴잖아 경훈이 갑자기가 이런 애들이 경훈이 갑자기가 이런 애들이 만약에 경훈이 같은 애들이 갑자기 이런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아 여기 와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아 좀 참았어 좀 촬영에 집중하려고 네가 언제부터 촬영에 집중했다고 아니 괜히 방해될까 봐 사이판에서 뭘 그리 집중하게 밤에 우리끼리 다 앉아가지고 내내 그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한 건데 3일을 회식을 했는데 죽어도 거기 안 온다라고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3일을 회식을 했는데 사회자 서장훈 축가 이상민 어때? 어? 사회 누가 너무 궁금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가 부를 노래는 떠나가라 밖에 없거든 가라 멀리 떠나가라 사랑에서 떠난다고 웃기지 마라 바라날 우리 한번 준비되어 있지 뭐 그럼 신혼여행은 갈 거야? 어 그래서 사이판 그거 답사였어? 야! 아주 방송을 전부 투어하고 게임하고 해 방송을 사심 담아서 했구나 아니 사이판 가라 야 만화 신혼여행 딱이야 그러니까 거기 만화가 섬 가서 이거 둘이 이거 다 그래서 동선 파악 잘한 거 같아 그 누구 제니 만나야 되겠네 제니 같이 합성 부르고 하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모스키토 댄스도 같이 치고 모스키토 댄스 팬분들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이거 결혼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 사실 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 그래도 좀 따뜻하게 또 격려와 축복 그렇게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사실 이게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에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꼈는데 아마 이 모든 거는 이제 아영이라는 게 존재하고 제가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얘기할 수 있게 해준 또 우리 아영 식구들, 친구들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팬들도 축하해요. 행복해. 아영이 행복해라. 아영이 민경훈 결혼까지 시키네. 그러니까, 와. 야 아영 좋은 분이다. 대단한 아영이다. 야 그래도 이제 야 근데 유부남 세 명 되네. 아영에서 아영 나와가지고 아영 PD랑 결혼을 하는 거야 지금. 돌기 전에 마음속으로 손 밀고 손 밀고 그다음에 아영 멤버들께 1,500원씩 걷었어. 그래. 그 와중에 상민이는 500원 내잖아. 2,000원 냈잖아. 야, 저요? 그래. 빌었어. 축하해. 마른장장이 빨리 탄다더니. 아니, 너 제방 생각 안 와요? 자, 여러분. 일단 축하할 일이 경훈이 일도 있지만 오늘 어? 녹화가 아는 형님 444회입니다. 뭔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박사 출신 우리 똑쟁이 전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오은영 누님? 진짜 박사님? 오,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자 전학생들 들어와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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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전학생들! 우와! 박진식이! 안녕! 안녕 얘들아! 우리는
오징어 튀김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배탈나. 척척 박사님. 알아맞혀 주시고 에서 전화그론. 나는 국제시로 다니는 유튜버 정착 박사 김지훈이야. 아! Liberalism is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ways. Basic rights being challenged. Well, ASEAN do have diversity. Politics should not stay neutral. I think ASEAN can do something. But what do you think? 나는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말도 많은 뇌과학 박사 장동선. 뇌과학 박사.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해. 우리의 욕망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 러닝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의 뇌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학 교수 곽재식 고학 박사야. 공룡시대 공룡들하고 살던 바이러스 갑자기 나왔다. 장난 아니야. 쓰신 책이 한 30편? 30권 좀 넘죠. H2O.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뭐 진짜 박사님들이신 거야? 진짜 박사님. 어째요? 내가. 그냥 개그맨 분들이 컨셉으로 온 게 아니야. 아니야 개그맨 아니죠. 왜 이게 아니야? 아니야. 호동이 안녕, 장훈이 안녕, 영철이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당신 오랜만이야. 아노? 아는 사이? 아니 저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거지. 강남에서 다른 학교에서 만났던 적이 있어서. 여기 왜 온 거야?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 우리한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세 명에서 출연한 프로그램이 있어. 불편하지 않은 프로그램. 신동엽 씨. 근데 그게 4회 만에 끝났거든. 근데 여기는 444회까지 왔잖아. 그렇지, 그렇지. 도대체 어떤 게 가능한 거지? 맞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럼 지훈이는 우리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나는 장훈이를 옛날 본 적이 있어. 왜 웃어? 정치학 박사인데? 장훈이를 만나러 왔어, 사실은. 약간 상처받은 일이. 상처? 상처 줄 만한 뭐 일이 없는 프로인데, 그 프로는. 둘이 같이 나온 프로는 이제 거인의 어깨라고. 그것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아, 거인으로 출연한 진짜 누르도록 활용 잘한다. 아니, 했는데. 근데 그때 장훈이가 진행을 하는 프로였는데 이제 나갔어, 내가. 고정이라고 들었거든, 나는. 그래서 강연도 하고 얘기도 하는 건데 장훈이 표정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나한테 웃어주지도 않고 말도 잘 안 걸고. 진짜? 근데 두 번째 회에 동선이가 나왔어. 근데 동선이랑 그 전에 프로를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고 아 진짜 뛰어난 분이고 그래서 막 눈에서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나 잘렸어. 그 다음에 나 잘렸어. 와 미역국을 가지 말아 했잖아 내가. 장훈아 사람을 진정 생기게 하고. 야 그 지훈 정치학 박사. 전혀 잘라. 자기 기준으로. 전혀 잘못된 얘기고. 지훈이 마음을 상처를 어떡하냐고. 문제는 지훈이가 진짜 오해한 게 동선이를 왜 그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왜 그랬던 거야? 그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되게 걱정하고 있었어. 왜냐면 동선이를 내가 미리 한번 봤잖아 다른 프로에서. 아 정말 말을 막을 수가 없어. 진짜 두 번째야? 다른 과학자 분들이 진짜 학을 뗄 정도. 말이 너무. 아 그건 아니었는데 왜 지훈이를 고정을 하고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좀 말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해준 거고 지윤이를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지윤이가 그때 꾹 웃지 않고 인상을 약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살짝 이분한테 굉장히 똑똑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혼나겠다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그거 너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거기 장훈이 이미지 나빠지는 얘기 아예 하지 마. 정확해. 여기서 못 막으면 결국 해질게. 아니 내가 동선이 무슨 얘기 나갈 거야. 동선이는 나가는 거래. 두 번씩 토크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말이 많은 거야. 아니, 우리 동선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상렬 선생님하고 같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니까 한 코너 안에 나가는 게 있는데 한 이틀 뒤에 이제 내가 거기 녹음하러 가가지고 같이 녹음을 하는데 그 잠깐 동선 이야기 왔다 갔단 말이야. 아 그분 진짜 말씀 잘하시더라. 근데 그러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갑자기 지상렬 선생님이 딱 보더니 곽 작가님, 내가 재밌는 개그 하나 던져줄 테니까 이거 곽 작가님 받아서 쓰라고 내가 소유권 넘긴다고 그러면서 말 진짜 너무 많이 잘하는 사람 봤을 때 아 입에서 아리수가 터지네 요거 하라고 알려주더라고. 입에서 아리수가 터지네 요거 하라고 알려주더라고. 어떻게 생각했지? 아
장동선 영향이 여기 지금 묻어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왔구나 생각했지. 야, 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고 지금. 뭔 얘기야 너. 야, 나는 솔직히 나는 뭐지? 100% 이해 못했어. 나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 지금. 아리수 형 모르겠어. 야, 아리수. 박사가 이렇게 전달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지상용 갖고 몰라? 입에서 아리수 터지네. 그만큼 팔팔 흐른다는 얘기잖아. 근데 제식, 제식이는 한강처럼. 제식이 안간수도 아니고 아리수가 터진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분량을 포기하고 나왔어 사실. 아 양쪽이 너무 양쪽에 얘네들이 나온다는 얘기고 나는 아 오늘 나는 와. 분량 포기하고 장훈이 보고 그러려고 나왔어. 지상렬 에피소드 그 멘트를 스스로 만족해? 어, 만족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거 만약에 옛날에 강심장이었잖아? 이야. 그러면 그 에피소드 얘기하면 호동이 형 이러고 있다가 네! 자, 다음 바로 나, 바로 나 갔다 가지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괜찮지 않냐? 야, 제시가 그만 얘기해. 진짜 야, 진짜 그만 얘기해. 왜? 입학도 안 했는데 왜 말이 많아, 근데. 야, 야 잠깐만. 잠깐, 잠깐만. 그만 얘기해. 야, 정확하게. 그만하는데. 왜? 야, 여기도 절차가 있어. 절차가 있어, 여기도. 너희들이 입학을 할 수 있는지 입학 신청서를 통해서 너네가 합의가 있어도 우린 받아주지 않아. 그렇지. 뭐 하는 거니까. 아, 그걸 결정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너 그냥 갖다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어, 있어, 있어. 그래. 그것도, 어, 그것도 뭐, 있어. 내가 광대식인데. 해봐봐, 또 있나 보다. 리튬 배터리가 없어지도록 리튬 배터리가 없어지도록 베를린 스피커로 듣던 노래도 붕소 유리처럼 투명한 마음이 그래. 이제 전학 신청서가 태연네 잘했어 재식이. 뭐 좋은 일 맞나? 재식이 뭐 많이 행복하나? 교수 맞지? 맞아 교수 맞아. 근데 학생들은 좋아하겠네 진짜. 무슨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 노래 자작곡이야. 아 진짜? 주기율표 외우는 주기... 노래라고. 주기율표라는 거 있잖아. 화려하잖아. 어. 수소, 헬륨, 뭐 리튬 있잖아. 어. 그 노래로 만든 거야 외우는 방법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소만큼 나는 그댈 사랑하고 있는데 한번 놓친 헬륨 풍선과 같이 그대는 돌아오지 않네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면 하는 얘긴데 니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듣는 얘기다. 어려운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니, 내가 통역을 하면 어려운 얘기, 너무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 말고. 그리고 지상파식이라 그러는 에피소드는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진짜 만족하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청산 유수와 같다라고 하잖아. 그런 건 물 같다고 하잖아. 근데 물 중에서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면서 많이 있는 게 뭐야? 한강 아니야. 근데 한강 하면 아리수잖아. 그래서 또 하냐고. 어, 이래서 아리수가 떠내게 알았으니까. 근데 이랬지. 그래, 아, 이해했어. 계속 아, 내 생각이 그 뜻이 아닌 것 같아. 계속 앉아. 그게 되잖아. 재민이 이제 다 괜찮았어. 아, 근데 나는 자, 전학 신청처. 아, 재밌다. 채널은 전학 신청서. 이거 얘기하는데. 타이밍 잘 잡았어. 타이밍 잘 잡았어. 타이밍 타이밍이었어. 자, 세 명의 우리 전학생이 오늘 우리 학교를 찾아왔어. 지윤이는 현재 지금 95만 명의 유튜버라고 정치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장동선, 동선이는 40만 명의 또 유튜버 구독자의 유튜버고 각재 씨! 재식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아? 재식이는 아직 유튜브 시작을 안 한 것 같아. 아, 그런 게 없어. 어, 공학 박사 우리 재식이. 난 내가 아니야, 나 얘기 안 할래 이제. 나는 해도 되죠? 왜? 나는 내가 출연하고 있는 유튜버가 있거든? 근데 8만, 9만까지는 잘 왔는데 10만까지 진짜 안 가는 거야.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10만 되면 실버 버튼 주잖아. 어. 그래서 내가 그것도 노래로 만들었어. 어, 어떻게?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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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뭐 이런 거. 어. 실버 버튼 기다리다가 실버 타운 가겠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재식이 한다. 재식이. 재밌었어. 재밌었어. 왜 다 기존에 있던 노래를 다 갖다 써먹었어? 아니야, 그냥 연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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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선생에게 이제 학력을 이제 써놨는데 아, 대단하지, 학력은 다들. 그냥 박사라고 해놨어. 아, 박사. 아. 학력은 그냥 박사인데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박사가 되려면 좀 막
신동 소리를 들었는지 뭐 전교생 중에 뭐 공부는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 궁금하다. 어릴 때부터 뭔가가 좀 풍악을 발이 나타냈을까 뭔가. 형은 태어날 때부터 6점 몇 킬로인가 보고. 무슨 소리야. 태어날 때 6점 몇 킬로였는데 어릴 때부터 밥을 국자로 먹었어. 지은이도 어릴 때 만만치 않지 않았냐? 몇 킬로? 아니 무게 말고 뭔가 진짜로. 아 그냥 좀 똘똘한 애들 중에 하나였고 글쎄 그렇게 막 경제나 이런 소리는 못 들었던 것 같아. 지윤이는 그럼 박사는 어디서 딴 거야? 나는 MIT에서 땄어. MIT. 재승이는 어렸을 때 뭔가 아 나 또 어떤 거 있었냐면 아 이거 별 재미없는데 진짜. 아니 충분히 재미없는 거 아니야. 아까 이거 입에서 아리수 터지는 것도 재미없는데. 아 그래? 아리수 아리수 빼고 지금 너무 좋거든? 어. 아리수 이제 뭐. 오케이 오케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이때 내가 난 뭐 좀 할 줄 아나? 뭐 허파에 좀 바람이 들어간 일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어.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극을 한번 해보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학교에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가끔 하잖아. 어떤 애 집에서 모였어. 근데 걔 이름도 지금 기억나. 황미영이라는 애였어. 황미영이라는 애 집에서 다 모였어. 그럼 내가 대본 하나 쓰겠다. 그걸로 하자라고 했거든. 아 뭐 고민해가지고 대본을 이렇게 쫙 썼어. 대본을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황미영이라는 애가 라면을 이렇게 딱 끓여가지고 오더라고. 점심 먹고 하라고. 계속 주면서 작가님 점심 드시고 하세요. 이러면서 라면을 딱 주는 거야. 그때 그게 머릿속에 딱 바뀌면서 나 작가로서 책을 내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소질이 있는 거 아닐까? 난 뭔가 좀 남들과 다르게 좀 특출나지 않나? 제발. 이런 생각 했었지. 좀 특출나지 않나? 제발. 이런 생각 했었지. 그냥 학교 어디 나오지만 얘기해. 제발 또 가야겠어. 제발 또 가야겠어. 아리아리수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야 모르수 괜찮아요 작가님. 아니 모르수 그냥 어디 학교 나온지만 얘기해. 나는 학사 석사는 카이스트 졸업했고 박사 학위는 연세대학교에서 받았어. 좋은 학교에서. 좋은 학교. 아리수 좀 더 해라. 좀 더 해. 한 두어 번 더 해. 아리아리수 해라. 아리수 처음부터 나와야겠다 이거. 귀여이 아리수를 살리네. 재식이 같은 교수님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왜냐면 학생들이 뭐 궁금한 거 뭐 생뚱맞은 거 하나 쓱 물어보면 혼자서 아리수하고 뭐 춤추고 이래가지고. 내가 일하는 학교는 사이버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온라인으로 해야지. 카메라를 보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리수 가지고 아까. 그래서 리액션이 좀 작아도 나는 꿋꿋하게 할 수가 있어. 그렇지. 볼링장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 볼링 치는 얘기 좀 어떻게 놀아? 요즘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거. 진짜 볼링장 얘기해. 진짜 재밌는 이야기. 경훈이 우리 한번 본 적 있잖아. 있잖아. 그치 봤지. 경훈이 한번 본 적 있잖아. 아니, 나왔었잖아. 약간 예전 고대 괴물 이런 거 막 찾으러 다니고. 그래. 경훈이 딱 그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어. 이야기 진짜 재밌어. 근데 얘기라는 게 진짜 재밌다 그러면은 약하다. 그래. 진짜 이거 바닥 좀 쓸어. 이거 굴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바닥 잡으면은 잘 안 드시는데. 이거 진짜. 대학원 다닐 때야. 석사과정 대학원 다닐 때야. 그때 내가 뭐에 재미를 붙였었냐. 볼링에 재미를 붙였어. 볼링에. 근데 그때 같이 볼링에 재미를 붙였던 조홍일 박사라고 있어. 그 친구도 박사가 됐어. 완전 실명 토크네. 근데 조 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약간 기분이 좋았는지 나하고 내기를 하자는 거야, 볼링을 하면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가 계속 터졌어. 계속 내가 다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 더 이상 걸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내게 됐어. 없어. 다 땄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아, 네 걸 게 없는데 지금 뭘 걸고 볼링을 할 거냐. 그러니까 조홍일 박사가 나의 영혼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또 이긴 거야. 그래서 조홍일 박사의 영혼을 지금 내가 갖고 있어,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이거 지금 뭐 조홍일 박사 영혼을 가지고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홍일 박사 영혼은 내가 갖고 있어. 야, 여기서는 내가 끊어야 되겠는 게 뇌과학적으로 영혼은 증명되지 않았어. 하여튼 내가 갖고 있어, 안 증명됐지만.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로 뇌 안에 있어서 내가 되는가. 정말. 그래서 재밌는 얘기 언제 해주는 건데? 아까까지 좀 재밌었잖아. 괜찮았잖아. 경훈이 웃잖아. 지금 경훈이 웃잖아. 아 근데 이런 경훈이 이야기가 저렇게 해맑게 웃는 거 본 적 있어? 이런 이야기가 박사들 사이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야? 아니야. 진영 고마워. 아니야. 아 나 오해할 뻔했어. 아 박사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아니야. 하는구나 오해할 뻔했어. 아니지. 사실 오늘 오면서
재식이도 그렇고 동서이도 그렇고 말도 진짜 많고 많이 하는데 나만 이제 소외되고 우리 친구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했거든? 더 빛이 날 것 같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눈빛을 보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지윤이 차례만 기다리고 있어. 제발 살려주세요. 재밌어. 대학원 생활이 얼마나 힘든 거야? 나 같은 경우는 학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논문을 디펜스라고 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쓴 논문 갖고 지도교수 앞에서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러는 건데 그때 내가 임신 8개월이었어. 태교로 정착을 한 거네. 그때 정착한 거네. 마지막 논문을 제출을 할 때 그때 이제 아이를 요람 같은 데다 이렇게 놓고서는 글 쓰면서 이러고서는 발로 흔들면서 그렇게 했었지. 나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다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세상에 안 힘든 게 없어. 아 그럼 똑같아 사실은. 맞지. 너무 공감가는 얘기인 게 사실 박사과정 할 때 제일 돈을 못 받거든. 나도 그때 결혼해서 첫째가 태어났는데 한 12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 이거 세 식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고 이러니까 어디 가서 4천 원짜리 우유도 못 사고 600 원짜리 막 이런 것들 독일에서 사 먹고 그러던 시기였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과학 토크를 하기 시작한 게 옆에 알바로 돈 벌어오려고 어디 나가서 토크하고 오면 한 20만 원, 30만 원 더 생기니까 독일어로 이렇게 엄청 예를... 길게 한 거야? 말 그렇게? 아니야. 그 대회는 10분짜리야. 아, 10분짜리야. 10분 안에 모든 대회에서 다행이네. 과학 얘기를 재밌게 잘해야지만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긴 사람이 상금을 받아. 근데 다행히 독일이 개그 감각이 좀 없는 맞아. 알려졌잖아. 한국이었으면 돈 못 벌었어. 형 독일 가면은 형이 강호동이고 신동엽이고 유재석이라니까? 버티겠는데? 그게 나였어. 그게 나였어. 독일에서는. 그래서 독일에서 과학자들의 말하기 대회에서 막 1등까지 하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했거든. 근데 사람이 욕심이 되게 무서운 게 과학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하니까 책을 내라는 제안이 출판사에서 온 거야. 근데 선인세가 몇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생활이 해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 라고 지르는 거지. 사실은 알겠지만 박사 논문 내기도 어려운데 책을 어떻게 써서 내? 나름 머리를 굴려서 내가 박사 논문 나오고 6개월 안에 책을 낸 다음에 베스트셀러 가자! 막 이러고 선인세를 다 받았는데 꼬여서 박사 논문을 내야 되는 직전에 이걸로는 안 된다. 교수님한테 이렇게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책 내야 되는 데드라인이 박사 내야 되는 데드라인이랑 거의 한 2주일로 같아진 거야. 어떤 상황이 왔냐?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결국 박사 논문 못 내고 실패하고 책도 못 내고 몇 천만 원 빚쟁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교도 없었는데 성당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진짜 막 울음이 나오더라고. 내가 아까 좀 아까 과학적으로 영혼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영혼은 안 그랬지만 뭔가 교회나 성당 뒤에 가 있으면 마음은 편안해져. 결론은 망할 뻔했는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순간 이렇게 위로를 받고 해냈어. 그래서 박사도 따고 책도 나오고 그렇게 됐던 거야. 외국에서 태어났다면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6살 때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 독일어도 잘하겠네? 동선이 독일 박사 아니야? 그렇지, 독일에서 박사하게. 독일 박사야. 일리베디? 아, 이 리베디 혀! 엔터 슈르디고? 뭐라고? 나도 사랑한다고. 아, 그랬어? 독일 얘기 나오면 한 시간이야. 아, 그래? 독일로 가자, 독일로. 박사는 어떻게 됐어, 그러면? 뇌 박사잖아. 미국 러커스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고 거기서 뇌인지과학을 만났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뇌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랬구나. 어쨌든 자기 자랑. 우리 얘기할 때 우리 친구들 표정 좀 보고 얘기하자. 지훈이 화났어. 아니 왜냐면 화났어, 지금. 지훈이 순서였는데 질문도 안 했어 아무도. 근데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한 얘기거든 지금. 맞아. 지훈이 아 요람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나와서 말인데 하고 가져가더라고. 괜찮아 익숙해 늘 그래. 재밌네. 아니 괜찮아. 아 여기서 최초인데 여의만 동의하면 이 교시로 바로 가. 진짜. 오늘 어땠어? 나 나왔어! 진짜 야 너무 재밌었다. 저기 질문을 세 명한테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윤이한테 하면 그냥 둘은 알아서 치고 들어오니까 한 번만 해. 내가 무슨 경훈이도 장가 안 갈 것 같아. 경훈이 갑자기가 이런 애들이. 경훈이 갑자기가 이런 애들이. 아니야 경훈이 같은 애들 진짜 이기야 김희철 너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게 너도 못 할 것 같아. 난 결혼 할 마음이 없고 일단 또 어느 순간 꽂히면 하지 이제. 근데 나는 결혼하면은 사이판 여기가 일단 좋은 것 중 하나가 신혼여행. 벌레 없는 게 너무 좋아서 신혼여행이
하와이도 없으니까 많이 가지 않아? 와, 형 창문을 열고 봐야 돼. 어, 좋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날씨가 어두워 보였는데, 와.